안녕하세요.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직접 만든 마라샹궈 짜파게티를 먹어볼 거예요. 이 조합은 트위터에서 시작되었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맛있을 것 같다! 라고 인정한 조합이었어요. 보통 짜파게티에 고춧가루를 뿌려서 맛있게 드셔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고춧가루 대신 매콤한 마라향이 추가된다고 상상을 해보면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조합이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는 마라샹궈를 사먹으면 너무 비싸다는 거죠. 제가 지난번에 마라샹궈 38,000원어치 샀는데 마라탕 2만원어치보다 훨씬 양이 적었던 거 기억나시나요? 그래서 이번에는 마라샹궈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마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계식재료를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. 그곳에서 마라샹궈에 꼭 넣고 싶은 푸주와 목이버섯, 포도부를 구매했습니다. 그래서 총 15,000원이 들었는데 이 정도 양이면 마라샹궈 최소 5번은 더해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마트에 들러서 청경채랑 숙주, 알배추, 소고기를 구매했습니다. 제가 고기 파잖아요. 그동안 마라탕과 마라샹궈를 먹을 때 아쉬웠던 고기를 듬뿍듬뿍 넣어볼 거예요. 마라샹궈를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요. 목이버섯이랑 푸주는 미리 불려서 준비를 해둡니다. 그리고 포두부!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썰어봤는데 진짜 많더라고요. 저는 좋아해서 오히려 더 좋아. 이렇게 준비된 재료들을 2-3분 정도 끓여서 살짝 익혀주면 재료는 준비 끝! 이제 팬에 고기를 먹고 싶은 만큼 꺼내서 구워주고요. 노릇노릇 잘 익었다 싶으면 마라샹궈 소스를 부어줍니다. 그리고 납작분모자와 아까 데쳐놓은 채소들을 부어주세요. 그 다음 센 불에 수분을 촥 날려주면서 소스가 골고루 묻도록 계속 섞어주면 완성입니다. 정말 쉽죠? 그리고 짜파게티도 끓여서 준비해주면 그냥 상상만 해봐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오늘의 꿀조합 완성입니다.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짜파게티 먼저. 면 먹을 땐 숟가락. 와, 마라샹궈 여러분들 집에서 꼭 해드셔보세요. 너무 간편한데 너무 맛있는데요? 내가 왜 이걸 집에서 만들어 먹을 생각을 계속 못했을까? 와. 너무 만족스러운데요? 제가 이거를 목이버섯, 뭐 푸주, 포두부 이렇게 5,000원씩 주고 큰 봉지로 샀잖아요. 제가 보기엔 이거 진짜 못해도 5번, 많이 먹으면 뭐 한 10번까지도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? 거기다가 고기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왕창 추가했지? 뭐 납작분모자 넣었지? 청경채 뭐 이런 거 딱 넣고서는 볶으면은 실질적으로 요거 지금 이렇게 한 그릇 해먹는 게 막 5,000원, 6,000원인 거예요. 완전 괜찮지. 심지어 고기도 훨씬 많이 넣고, 그죠? 야, 너무 만족스럽다.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마라샹궈 해드셔보세요. 이게 안 해봐서 그런지 뭔가 선뜻 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?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쉽네. 그리고 지금 마라샹궈 먹어보니까 안 먹어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. 그래서 고기랑 한번 딱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. 됐다 이거. 이거다 이거. 대만족. 이야, 이거다.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고기 파인데
아 마라샹궈 하기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먹어보고는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 없어. 그냥 고기만 사세요. 그래서 그 고기를 잘 구운 다음에 마라샹궈 소스에 볶아요. 그 다음 짜파게티를 끓여 같이 드세요. 너무 맛있네. 저는 사실 사천 짜파게티도 좋아하거든요. 근데 마라 짜파게티로 바꿔야 되겠다. 너무 맛있네 진짜. 너무 맛있네 진짜. 그리고 이 집가락 분모자 진짜 잘 잡지 않나요? 여기 깨알 홍보하자면 여기를 다 빗금을 파서 7.5cm를 그래서 집가락이라면 뭐 이렇게 여러 개 딱 놓고서는 뭐 이렇게 집어도 됩니다. 왜냐면은 요게 집게들은 보통 이렇게 끝에만 잡잖아요. 얘는 여기서 살짝만 딱 힘을 줘도 일자로 여기 딱 붙거든요. 그래서 그 집가락을 제가 자체 모를 오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영상 하단에 제 제품이 이렇게 떠 있어요. 그래서 그 링크 들어가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고 오픈 기념으로 특별 프로모션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짠!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야, 안에도 이렇게 딱 진짜 맛있겠다. 잘 먹을게요. 먹어보고 이따가 후기 얘기해주세요. 진짜 맵지? 아니? 안 매워? 어, 딱 좋았는데? 맛있는데, 아니 그 마라 맛이 진짜 맵다. 나는 이렇게 안 섞고 얘를 여기 섞어서 먹었어. 나도. 응, 그래서 그게 맛있더라. 어,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도 처음에 고기만 딱 올려가지고. 고기 너무 맛있지? 진짜 맛있지? 너무 맛있어, 미쳤어. 고기가 진짜 맛있더라고. 그치? 그래가지고 진짜 따로 끓여서 이렇게 얹어서 같이 응. 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응. 비율도 자기가 바로바로 맞출 수 있고. 꿀팁.